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왜 불렀는지 알겠지? 네. 골프 프로면 전문 직업도 있고 얼굴도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뭐가 모자라서 유부남을 만나? 길에 나가면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잘 버는 총각들 쎄고 쎘어. 인생 조지지 말고 일찌감치 우리 공주 애비 곁에서 떨어져. 내 말 알아들어? 너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 돈 내가 줄이? 아니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고 착실하게 살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럴 줄 아셨어요? 뭐야? 돈이요? 얼마 줄 수 있는데요? 할머니가 가진 쌈짓돈 나 필요 없어요. 혹시 할머니가 사장님보다 더 많이 주면 몰라도. 너 어디서 감히? 맞아요. 나 사장님 돈이 좋아서 붙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떼어내실래요? 아들도 가졌는데. 그리고 사장님이 절 너무 예뻐해 주셔서 엄청 많은 걸 해주셨거든요. 옷에, 구두에, 차에, 아파트까지. 아 참, 용돈 쓰라고 카드도 주셨었지 참. 뭐? 그 이상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그럼 저 사장님 버릴게요. 이봐요, 여기 냉수 좀 줘요. 네. 설마 저한테 물기 얹으시고 뭐 그런 촌스러운 짓 안 하실 거죠? 이제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건 한물간 수법이던데. 침을